알 수 없는 총성으로 인해서 전쟁 직전의 대치 상황은 결국 전쟁으로 몰고 왔습니다. 총성에 놀란 중국군은 중국 포병의 선제 공격으로 국군에게 공격을 가했죠. 국군도 이에 대응하여 포사격을 진행하였고 서로 간의 포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군은 이에 그대로 방어선을 치고 내려오면서 칠기동군단을 위협했습니다. 두 개의 중국 야전군이 밀려오니 방어선이 그대로 밀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칠기동군단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부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전차의 과반수가 이곳에 밀집해 있죠. K1A1 전차뿐만 아니라 K21 보병 전투차, KMLRS, K9과 같은 기계와 기동화 포병 장비를 또한 이 군단에 우선 배치하고 있어서 아시아 육군 군단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부대입니다. 비록 중국군의 예상치 못한 선제 공격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긴 했지만 빠르게 재정비를 진행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7기동군단이 마침내 북진한계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중국군 두 개 군단인 80집단군과 78집단군은 평양을 빠르게 점령하기 위해 경량화되었기 때문에 화력이 약했습니다. 7기동군단이 충분히 반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이었죠. 중국군은 이런 7기동군단 정보의 부재 때문에 크나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7기동군단은 이에 반격하여 대령강을 돌파하여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국군도 중국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크게 격분했습니다. 이에 7기동군단이 가지고 있는 현무탄도 미사일과 국군의 해공군을 이용해 중국군에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 내에서의 국지전 상황과 공군을 이용하여 적군의 격퇴할 시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를 문제 삼아 국군은 공군의 제한적인 제공권 확보에 대한 임무만 진행을 시켰습니다. 중국군과 직접적으로 공군기를 통한 교전이 벌어진다면 한국군에게 유리한 국제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를 로켓 공격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총력전 양상과 후폭풍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겹치게 되었죠. 대한민국 군인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군 수뇌부의 선택에 따라 공군은 제한적인 제공권 확보 작전에만 투입되었습니다. 실제 교전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중국 공군기 투입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평양의 순안국제공항으로 많은 공군기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수 있게 조처하였죠. 7기동군단은 중국의 80집단군과 78집단군을 격퇴하면서 빠르게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무적이라 할 정도로 중국군이 적수가 안 돼 보였었죠. 직접 전쟁을 준비한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가 맞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6일 동안 총 268km의 강행군을 뚫고 전투를 진행하면서 7기동군단 장비 이곳저곳에서 결함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군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다 보니 7기동군단의 누적된 피해도 극심했고 피로도도 꽤 누적됐었죠. 이제 다른 부대에 지원이 없는 이상 더 이상의 진군은 힘들었습니다. 80집단군과 78집단군을 지원하기 위해 79집단군과 81집단군이 관둥에 직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정 전쟁이 전면전화되어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중국 베이징 정치권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번 전쟁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고 추가적인 북한 내 파병은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전쟁 반대 세력의 주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절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무려 14개 국가 인접해 있는 나라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과 외교관계가 좋냐? 그것은 아닙니다. 14개국 대부분이 반중 국가거나 친미 국가죠. 좀 더 나아가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적국을 많이 둔 상태였죠. 그리고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와 중국의 정치권 문제, 중국의 부채 문제까지 본다면 이런 상태에서 친미 국가이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쟁을 한다는 건 어쩌면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일 겁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빠르게 평양을 접수하고 한국과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되었죠. 거기다가 전 세계 모든 언론사와 정부가 이 한반도만 지켜보고 있으므로 명분이 부족한 중국이 더 확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이어집니다. 한국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죠. 중국 내에서는 태자당을 중심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목소리를 내며 후진타오 주석을 겨누게 됩니다. 애초에 명분이 잘못된 전쟁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엄청난 지정학적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북한을 꼭 가져야만 패권에 도전할 수가 있었죠.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곳은 서해입니다. 미국의 3함대와 7함대가 배치되어 있죠.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저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미국의 3함대와 7함대는 서해에 배치되어 국군의 초기 활동 지원과 중국의 해공군 진출 차단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미국의 함대가 서해에 배치된 이상 중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함대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는 자살행위였으니까요. 중국의 모든 해공군이 묶이게 됩니다. 결국 중국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서부전선의 국군과의 전투는 피하되 동해안과 이어지고 북한의 친중세력이 지금까지는 세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동북부 지역만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확전을 해야 할지 논의를 하던 중에 나온 결정이었죠. 확전 지지 입장과 반대 입장의 절충안을 내세운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꼭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동북부 지역이었습니다. 북한 동북부 지역만 차지한다면 동해안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중국은 양측의 절충안에 따라 국군과의 확전을 피하고 북한의 동북부 지역만을 점령 유지하여 국익을 이끈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인명피해 놓칠 수 있었습니다. 만주에 있는 병력이 두만강을 통해 동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육자회담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 무미건조했습니다.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로 인해서 국내 문제가 꽤 시끄러워서 다른 전쟁에 관심을 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감히 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멀리 떨어져 관망만 하고 있었죠. 유엔 본부는 일찌감치 한중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이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한 나라만 무너져도 세계가 뒤흔들리는 수준인데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 돌입했으니 각국은 이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합니다. 특히나 전세에 밀리게 된 중국은 외교전에 박차를 가하죠. 여러 나라들을 만나며 이 전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만나 회담을 진행하게 되죠. 일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수품을 한국에 팔 수 있었으니 말이죠. 무너져갔던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3-4%씩 올라가게 되었죠. 더 이상 오랜만에 일본 제조업이 중흥을 이루면서 일본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시킵니다. 더 이상 한반도의 전쟁으로 인해 일본 내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만 갔고 야당이었던 자유민주당도 이에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회가 급속도로 우경화되는 모습이었죠. 한편 미국의 정부 자산 중 하나인 첩보위성 KH-14위성은 두만강을 통해 북한으로 진입 중인 중국군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즉각 한미연합사에 알리게 되죠. 그리고 만에 하나 중국군과의 전쟁을 대비해 4함대도 한반도를 향하게 됩니다. 미국의 총 3개의 함대가 나서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으로 미군이 큰 흑폭풍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과 핵 보유국을 공격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생긴 여론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는 크나큰 악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쟁에 밀려 핵무기라도 쓰는 순간 전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런 걱정 때문에 사함대를 한반도로 보내 전쟁 억지력을 편한 한편 한국과 중국과의 전쟁을 중재시킬 만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중국군이 북한의 동북부를 들어온다는 사실을 받자 서부 전선에서는 1군단과 2군단 그리고 7군단이 신의주로 진격을 하게 되었고 동부 전선에서는 8군단이 해안선을 따라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전선은 무난히 작전에 성공하였으나 동부 전선에서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길목이 가로막고 있었죠. 바로 평균 해발고도 1200m에 달하는 개마고원과 북한 동북부 지역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국군은 중국군이 더 오기 전에 빨리 북한을 점령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북진을 하지만 이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곳은 북한의 신흥입니다. 국군과 친정 북한군, 중국군 간의 전투를 벌이다 국군이 처참히 깨진 곳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평균 1200m인 지형으로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겨울이죠. 이곳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운데 평균 영하 15도나 됩니다. 워낙 추위가 강하다 보니 장비의 상당수가 동파되고 배터리가 얼어 터지거나 냉각수가 얼어 터지는 식으로 장비들이 고장나버려 국군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군의 상당수도 동상으로 인해 전사하게 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가히 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곳은 옛날 6.25 전쟁 때 미군이 꽤 고생을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던 곳이었죠. 결국 이 전투로 인해서 8군단의 병력 15%가 전멸하게 됩니다. 사실상 북진을 못한다는 말과 똑같았었죠. 더는 진군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동부전선의 북진한계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려면 봄은 되어야지 올라갈 수 있었죠. 한편 신의주는 국군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기동군단이 후방을 받고 1군단과 2군단이 선두를 맞는 식으로 전투가 진행되었죠. 더는 지원이 없는 중국군은 서부전선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신의주를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서부지역은 거의 점령하는 데 성공했었죠. 결국 약 12일 만에 국군이 압록강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의 북진을 하지 않았죠. 만주로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총력전으로 갈 명분을 중국에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의 내전으로 전쟁이 벌어진 지 약 13일이 흘렀습니다. 전선은 결국 교착화가 되기 시작했죠. 서부 전선은 모두 점령한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동북부 지역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더는 북진할 수 없게 되었죠. 새로운 북진 한계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국이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형국이 나와야 했었죠. 북진 한계선이 만들어지고 국군이 더는 북진할 여력이 없는 것을 파악한 중국은 미국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만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이 뒤처리를 유엔에 넘기자고 말입니다. 이 북한의 동북부 지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엔이 공동 관리하게끔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전선 교착화가 된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경선을 짜고 북한에 대한 분할 통치 계획을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이 점령한 것은 한국에게 주고 나머지 북한 동북부 지역은 3국이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였죠. 미국 내에서 점점 반전 여론이 거세지고 있었고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은 핵전쟁 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제의에 솔깃해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엔을 넘긴다는 것에 가장 솔깃해했죠. 그리고 한국에게 그대로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북진은 무리니 이쯤에서 중국과 평화협상을 하자고 말입니다. 이런 중국의 제의는 미국에게도 좋은 제의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많았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점점 불거지는 이란 문제 등 중동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거셌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8년 리먼 사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불확실성을 웬만하면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중국의 제의에 솔깃해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생각하길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좋게 좋게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한국에 전화를 걸게 되죠.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중재를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에게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성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 있는 사회죠. 이런 미국의 압박은 한국 정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미국의 이런 요구에도 한국 정부는 꿋꿋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한반도가 완전히 자신의 영향력 안에 들지 않은 이상 이 전쟁에서 협상은 없다면서 말입니다. 미국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중재를 있었죠. 미국까지 이 전쟁에 태클을 걸며 이 전쟁의 결말은 중국의 계획대로 착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 상식이 비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